시작합니다. 어이구, 화면이 트위치 딜레이가 좀 심하네. 자, 이번에 할 게임은 언제나 여름방학이라는 게임이고요. 트위치에서 라이브로 추천받은 게임입니다. 별점은 3.9지만 가끔씩 하기에 괜찮다고 합니다. 뭔가 힐링 게임 같죠? 그럼 해보도록 하죠. 과장님, 보고서 자료가 다 됐으면 늘 죄송해요. 화면 터치해주세요. 과장님이야? 내가? 이거 나죠? 야를 퇴근해주면 어떡해. 제목은 약간 게임 아이콘이 모자, 밀짚모자 쓰고 잔잔치 들고 있는 하얀색 난방 입은 쇼타구요. 나시였나? 어찌됐건 얘가 추억을 떠올리나 보네. 머리 색깔이 비슷하거든요. 퇴근 시간이에요. 김과장, 그 보고서 내일 아침 사장님께 들어가야지 오늘 끝내요가. 아, 알아 나 저거. 퇴근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치. 오랜만에 정시 퇴근을 했다. 서비스업도 꼭 끝날 때 되면은, 아 끝났어요 하면은 점장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점장 원장이 와가지고, 아직 안 끝났어요 하면은 근무 시간 한 시간 늘어나죠. 그거든. 일기장을 이용하면 과거의 기억 속으로 가볼 수 있다고 한다. 정말 그런 것이 가능할까? 옛날에 퇴근하려고 짐 싸고 있었는데 미용실 일할 때 파마 손님이 와서 파마하는데 미치는 줄 알았어 진짜. 실례하겠습니까? 계신가요? 일기장 가져오셨습니까? 일기장만 있으면 그대로 돌아갈 수 있나요? 아,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과거를 추억할 수 있는 건지 돌아갈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 뭐 심리센터 같은 데서 들어가는 것 같죠? 떠들라고 잘 못 봤습니다. 12살 때 여름방학으로. 그쵸, 퇴근 시간대가 가장 민감해요. 사람이 가장 민감하고. 뭐 낭만적인 부탁이군요. 왜 여름방학인지 이유 물어봐도 될까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입니다. 아, 딴 얘기긴 한데, 왠지 퇴근은 빨리 하고 싶은데 퇴근하러 돌아가는 길은 딴 길로 세고 싶지 않나요? 뭔가 약간 시간을 좀 유용하게 쓰고 싶고 자고 싶지 않고 피곤해도 버스 자면 되니까. 장롱면이라서 돌아가는 이유가 그것뿐인가요? 여러분 돌아가면 꼭 어릴 적 그 소녀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아, 첫사랑이구나. 예, 네, 그쵸. 알겠습니다. 과거로 가면 반드시 일기장의 내용대로 행동해야만 다시 현실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여름방학으로 돌아가면서 눈이 감깁니다. 매미 소리가 들립니다. 레드 선! 로딩. 이거 게임이 되게 빨리 받아졌고요. 다운로드가 이게 선 다운로드가 없었어요. 뭐가 아예 없었고요. 그냥 받자마자 들어갔는데 이것도 바로 아까 그 터치 주소 나오면서 바로 시작된 거예요. 되게 특이하죠? 금방 해볼 수 있는 게임이죠? 게스트 아이디로 가죠. 게스트 아이디는 이렇게 왜 만들어 놓은 거야? 잠깐만요. 구글 아이디? 사실 이거 가릴 필요는 없는데 그냥 내가 가리고 싶어졌어. 여름방학이랑 어울리지 않습니까? 지금 화면? 됐다. 아유, 트위치 왜 이렇게 이상한 게 많아. 성별 남자, 여자. 남자가 체면을 받고 과거로 돌아가는 내용인데 여자로 변해요. 이상하죠? 나 얼굴도 바뀌어? 너무 막 가는 거 아닙니까? 아까 피부가 약간 거무잡잡했는데 그런데 시골에서 자라서 이제 검은 걸로 하고 지금은 약간 하얗게 해서 코가 높아야죠. 눈매는 약간 아니야, 저런 여운 눈 싫어. 얘가 이게 제일 난 것 같은데. 단정머리 아니지. 아, 시골 빡빡머리 극혐. 바가지 극혐. 아, 베이직 안돼. 내추럴 안돼. 뱅컷 안돼. 5대5 안돼. 선택지가 별로 없는데. 2대8. 누가 자기 자식한테 5대5를 시키냐. 원래 사람들이 가장 머리 관리할 때가, 관리 받을 때가 애일 때거든요. 애 엄마들이 가장 머리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수전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애기들은 손님이 짭짤하죠. 보통 내추럴에다가 끝에 염색하는 가장 많이 나가고. 아예 깔끔하게 하는 거. 근데 깔끔한 게 없어. 이거 말고, 단정 말고. 그렇게 세세하게 안, 베이직이 그냥 무난한 것 같다. 염색도 많이 하지.
애기니까 화난 색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크 브라운, 다크 블루, 다크 그레이, 골드, 레드, 옐로우, 퍼플, 락은 블루. 나 파란색 좋아합니다. 아, 자, 한글대는 갓겜. 하긴 한국인이 만든 게임일 수도 있잖아. 1986년 여름, 너희 삼촌네 시골집이란다. 미래의 편지. 지금부터 코가 바뀌었죠? 지금부터 네가 하는 이야기 잘 듣기 바란다. 직장 상사가 막 따기 때려가지고 코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미용실 옆에서 계시는 만물상 아저씨에게 말을 걸어볼래? 걸고 싶지 않은데? 어우, 야, 맵이 되게 넓고 볼만하지 않습니까? 와우.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하고 재밌으면 좀 길게 하겠습니다. 사과를 좋아한다. 원래 하루 길게 하고 빼는데, 이제 오늘 저녁 약속이 있어서, 칼같이 방종 시간을 끊어야 되거든요. 아, 지렁이도 있어, 이씨. 오, 이거, 나만 하는 게 아니네. 아, 미니맵 누르면 세부 넓어요. 감사합니다. 야, 여름별장. 이거 죽는 건 없잖아요. 설마 이거 죽이진 않을 거 아닙니까? 10마리 숲이 제일 기네. 버섯 숲. 네, 좀더 해보죠. 채팅도 돼요? 근데 거슬리네요. 제가 보는 채팅은 님들 채팅으로 충분합니다. 채팅 꺼봐. 배경음이 꽤 예쁜데. 내가 음악을 키우다니. 편지 보기. 물건 사는 걸 배워보자. 만물상 아저씨 모종삽을 하나 구입해봐. 한마디에 적혀 있을 거야. 만물상 아저씨한테 모종삽을 구입해라. 보석 가게 의장실. 야, 이 아저씨 애들 너무 굴려먹는 거 아니야? 남의 집 사과 아니야? 막 저렇게 따와도 돼? 이상한 아저씨. 일단은 사과 따고요. 사과만 먹고 살아도 되겠다, 이 정도 젠 되면. 잃어버린 기억을 찾을 수가 있을 거야. 이 게임의 목적이 일단은 과거에 사랑했던 아이를 찾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계속 나오는데. 만물상에 가서 낡은 보종삽 하나를 구입해봐. 아, 오, 야, 세상에. 자, 받아주고요. 지렁이 한 마리 잡아라. 하,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냐? 나도 뭐 학생, 나도 뭐 꼬꼬마 때 개미 정도는 주워봤는데, 지렁이 잡으죠. 지렁이 솔직히 그 감촉이, 그 부드러운 감촉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개미는 잡아서 막 다리 떼도 그 약간의 우월감이 있는데, 하등한 개미를 괴롭히면서. 지렁이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혐의야. 닭장을 조사해봐. 여기네요. 아, 그래요? 일단 만료하고. 닭장. 오, 저 뭐야? 12살짜리가. 하긴, 애기들 요즘 그런 거 있잖아. 한 시간이네? 아저씨한테 사과만 캐도 먹고 살겠는데. 하나만 더 받아가죠. 저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타임 일기를 눌러서 완료를 해봐. 아, 다 완료가 됐다. 아빠인가 보네요. 사각해야 되는데 아빠가. 야, 수박을 저렇게 먹었어? 저거 만화에서나 나오는 거고 원래 그냥 통에 넣고 파먹지 않나요? 좀 작은 수박 사서? 큰 거는 달지도 않고. 파먹는 게 꿀이지. 저러면 여기저기 튀어가지고 얼마나 싫은데. 끈적거리고. 가수원과 퀴즈연구소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나 되게 어른 같다 생긴 거.
퀘스트 그만 주고 내가 보게 했으면 좋겠는데. 149도 욕돌이구만. 자, 볼까요? M키. 아 맞다, 이거 모바일 게임이지. 가수원 한번 가보죠. 나도 뭐 탈래. 어딨어? 뭐 나중에 살 수 있는 거겠지? 자, 나중에 하고. 선생님이다. 삼촌한테 부탁할 것이 있어. 가수원 깻잎이야. 여러분들 서울 사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연천 살거든요. 도로 중에 약간 한적한 도로 있어요. 거기 가면은 호박이 막 인도까지 크게 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진짜 뒤에 약간 강 따라 있는 길에는 닭도 막 걸어다니고. 나한테 먼 곳이 아닙니다. 이런 곳은 내게만 사줘. 약간 시골에서 계속 살던 애들은 서울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저는 원래 서울에 살다 시골로 와서 시골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냥 내가 먹으면 안 되나? 저렇게 다 갖다 줘야 되나? 너무 좋은데? 약간 섬노예 같기도 하고. 자, 농부 아저씨의 집, 아저씨의 집. 동의! 동의! 배 두 개 좀 닫아줘. 아, 이제 같은 또래 심부름까지. 이제 돈 좀 있나 본데. 나를 콧대로 부려먹네? 야, 이거 멀티되니까 신기하다. 이건 약간 대화를 나누면서 하는 거네. 그 랜선 연애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여기서 배우자를 찾는 추억의 게임이지만 과거의 첫사랑을 찾는 새로운 랜선 연애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양다리 하면 되지 뭐.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너무 본격적인 거 아니야 저 아줌마? 저희까지 아이템을 저희까지 뽑아도 사과를 캐야 되는 거야? 어호. 아, 그래요? 괜찮은 거 같네. 이거 모바일 게임이라는 게 너무 좋다. 옛날에 에브리타운?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약간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건 같은 경우에 아주 심플하고. 아, 나이 좀 많은 추억의 게임이기도 하고 추억을 돌아가는 게임이기도 하고. 4, 50대? 5, 60대도. 아, 60대는 안 되겠구나. 60대는 안 보여서 못하겠다 야. 자, 재미 즐기고 왔네요. 시간은 계속 지나가고 있고요. 아직 오늘 할 일 두 개가 남았다. 시간이 양동이 구입과 젖소 젖을 짜라. 양동이 구입하고 짜라. 양동이가 여기서 혹시 파시나요? 아니군요. 어, 라면? 굉장한데. 어디 보자. 만물상 아저씨가 팔라나? 양동이 주세요. 양동이. 어, 여기 있네. 돈도 많이 벌었겠다. 6,000원이나 있어. 양동이. 아, 다른 거는 이제 날짜별로 오픈된다. 세일하는 거 좀 보자. 자동차기 같은 소리 하네. 아, 나 라면 하나 먹을래. 아, 배고프다. 내가 현실에서 라면 먹은 지 라면 10개 2,000원이야? 졸라 싸네. 하긴 뭐 이때 시간대를 생각하면 라면 먹은 지 3개월 넘었기 때문에. 혈압 터지기 전부터 안 먹기 시작해서 라면 너무 먹고 싶네요. 옛날엔 라면이 없어서 마트에 갔었는데 이제 라면이 쌓여있습니다. 해바라기. 해바라기? 해바라기도 되나? 안되네. 염소 일단 하죠. 이거 될 것 같은데 느낌이. 하긴 해바라기는 할 수 뭐하겠어. 자, 탐구생활 라면 10개 구하기. 자, 라면 먹을 거야. 라면. 잠깐, 자기 전에. 원래 라면은 자기 전에 먹어야 꿀맛이거든요. 라면 먹어볼까? 아, 가세요 아줌마. 어디서 한입 팔라 그래. 아, 이렇게 매갈이 없이 먹는 거야? 아, 지역마다 1등 라면 틀려요. 오늘도 재밌게 놀았니? 야, 어떻게 참외네 이번에. 얘는 저녁 대신 과일만 먹나봐.
아, 얘인가 봐. 얘인가 봐요. 그쵸? 8월 2일. 그리고 캐릭터 화면이 내 캐릭터가 아닙니다. 그냥 주인공 화면이에요. 여기 보시면 다른 아이 돼 있죠? 아, 나 너무 어른스럽게 했다, 얼굴을. 이목 굽이가. 약간 필리핀 쪽 같잖아, 이러니까. 반장님. 동물 곤충 채집 같아. 의상실에 가보는 건 어때? 한번 볼까요? 탐구 생활 말고 타임 일지. 밀짚 모자 한 개를 구입해라. 마을 분위기 한 개. 가수 농부 할아버지 퀘스트도 2회. 아우, 해야겠네. 어우, 좋아. 110골드. 라면 하나 200원이니까. 야, 힘들게 사는 거네, 그럼. 농부 아저씨 아직 쟤는 안 됐고. 아, 좀 과일이나 캐야겠다. 홍콩이 타고 다니네. 그 옛날에 불가사리라고 TV만 틀면 나오는 영화 기억하시나요? 땅에서 서부 배경인데 빅스빅이었나? 그걸로 갈라다가 괴물을 만나는 바람에 못 가고 마을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남는. 거기서 콩콩콩 뛰다가 여자애 뛰다가 죽을 뻔하고 그랬었는데. 가시였지. 근데 주인공이 엄청 멋있게 나왔어요. 막 자기가 막 위기를 진짜 목숨이 위험한 위기인데도 목숨 걸고 막 싸우고 간지남인데 불가사리가 6까지 해서 2018년까지 나왔거든요. 최근까지 나왔는데 다른 거본적 없고 2에서 몸 1편 주인공이 하차해서 스토리상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변호사가 없어가지고 주인공이 파트너 돈다 뺏어가고 파트너는 거지로 해서 돈 벌라고 사냥 나가고 그런 내용이었나? 야, 이거 배신 때렸다고 너무 심한 것 같아. 어, 야, 이거 이렇게 파는구나. 문방구에서 이렇게 판다고? 이게 문방구야 무슨? 홈플러스지. 지프, 비틀, 라이트닝. 아, 이 배트카 없어? 당연히 애기들 타는 배트카지. 스쿠터. 카트, 아, 킥보드, 스카이콩콩, 롤러스케이트, 롱보드. 아, 그래요? 뽑기로 했어요? 잠깐만, 머리띠, 가면, 티켓? 잠수 보고 왔어, 장난감. 장난감이지. 소드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치. 고양이. 어우, 야, 오, 키티도 있어. 고소당하는 거 아니야? 지프. 헬멧도 팔어? 야, 너무 팔아먹는 거 아닙니까? 헬멧은 서비스로 해주지. 450짜린데. 모든 물건 사요. 아. 계란이 200원이야? 40원. 어? 사과가 잠깐 이거 몇 개? 아니구나. 돈 제대로 받는 거구나. 패스나 깨자. 어, 저것만 있어도 만물상 아저씨. 계란 2개 구해줄래? 600골드? 아, 많이 주네. 어, 기존보다 훨씬 많이 주네. 저는 날짜 넘어가는 것보다 일단은 이 시간대 즐기면서 할라 그랬으나 방종 시간이네요.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아, 좀만 더 보면서 가죠. 의상실 가서 할거 없으면 가라 그랬으니까. 박 190일째? 방학을 무슨 190일을 하셨어요? 뭐 교통사고 당하셨나? 영혼이 시시겠네, 정말. 미리 도박. 아유, 딸기라떼님, 후원 감사합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어요. 네. 옷 파는 현이. 아, 얘가 옷을 팔어? 딸기산도! 야, 이거, 그냥 줘? 딸기산도 얼마인지 궁금하다. 얘가 먹을 건것 같은데? 색깔도 봐도? 치마색이랑 같은데? 뽑기 하면 돼. 더 싸게 입. 아. 벌써부터 가차를.
와, 이런 걸 팔어? 턱시도 되게 싸다. 복면가왕. 복면가왕. 아폴로요? 아, 뭐 여기서 아폴로. 아, 아폴로! 아, 아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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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폴로! 야, 아폴로가 있네? 님도 이거 소유산에서 허브랜드로 가면은 아직까지 팝니다. 야, 저거 소재가 뭘까? 지금, 만약 지금 아폴로 먹으면 진짜 끔찍하겠다. 아, 이방 226일째? 거의 휴학인데, 정도면? 다이아몬드. 아, 골드. 다이아몬드, 골드를 다이아몬드로 못 봤구나? 보석가게 아저씨. 싫어요. UFO 소년. 배나무. 배나무. 이렇게 있네. 오, 자, 볼거다본거 같죠?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한해 10원, 소고기라면 한해 170원. 살다가 더 비싸네. 덜 익은 라면. 덜 익은 라면은 뭐 캐스트인가 보네. 벌레는 안 팔아지고 아폴로랑 딸기산도. 어우, 야, 그치. 딸기산도 요즘 보면은 거의 없고 팔아도 되게 싸거든요. 네, 사서 먹으면 더럽게 맛없죠? 설탕이 필요하다. 설탕 어딨어? 만물상의 찰흙, 새장, 양봉룡, 10마리 생수, 설탕. 아, 음식은 별로 없나 보다. 아아, 아! 실망이야. 잠자리채. 아, 나는 어렸을 때 잠자리가 그렇게 징그러웠는데, 잠자리가 난 벌레 중에서 진짜 탑레벨로 징그러웠는데 그때는. 아, 지금이야 뭐더 징그러운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알지만. 콜라보드 있네? 잠자리 잡으면은 날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얘네가 포기를 몰라요. 자기 날개를 버리고 바닥에 떨어집니다. 근데 바닥에 떨어진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계속 꿈틀거려서 얼마나 그 공포의 그 병아리도. 아, 병아리. 그치, 병아리지. 그치, 막 문방구 앞에서 병아리 팔고 개도 팔았거든요. 옛날에 흰둥이 같은 거 팔았거든요. 12,000원? 3,000원? 다 달라. 그때 뭘 기준으로 가격 정했을까? 사이즈는 아예 아니었는데 몸 안에 들어있는 기생충 숫자로 값이 떨어졌나? 타이밍을 따라하지 않으면 넌 영원히 그 날짜에 갇혀버릴 거야. 오락실 가수원 할아버지 퀘스트. 이건 동의 퀘스트. 이건 퀘스트네요. 분이 퀘스트, 밀짚 모자 구입 이런 식인데, 분이 퀘스트를 하고 밀짚 모자를 얻는 것 같죠, 아무래도? 아, 너가 분이구나. 어, 그래. 어우, 좋아. 나도 어디서 원래 주워온 건데, 이렇게. 밀짚 모자. 아주머니. 얘네도 일단은 한 40, 50대까지 살고 타임 트러블에서 온걸 수도 있잖아요? 아, 모자 상점이요? 알겠습니다. 뽑기 상자 여깄네. 어, 미용실이 있네. 아, 미용실에서 자른 머리가 되나? 야, 이건 미용실이 아니라 이발소 아니야. 야, 의자 좀 봐. 세상에 거울도 없어. 좋아요. 마을 미용 보조 현이. 아, 벌써부터 투잡을 띄우고 계시네요. 염색하는 곳이야. 아, 이렇게? 오. 오락실도 있네? 야, 사진 찍는 것도 있구나. 어, 이거는 진짜 옛날 오락실인가 보다. 난 이거 몰라. 이런 데 가본 적 없습니다, 저는. 난 그래도 좀 현대 오락실은 봤어요. 어, 동네 오락실 없었거든요. 에이, 50원? 어, 황소다. 황소가 퀘스트를 준다. 황소야. 아.
5일째매 사진관이 있네. 아래 사진 쪽이 있었는데? 사진관? 아, 치사하네. 저 사실 이제 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데이브크로버, 수영금지, 벽시 아저씨.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미꾸라지 때 남쪽 계열 마을. 마을이 되게 활기차다. 집도 하나도 없고 이런 데다 길바닥에 자나 본데. 뭐 이렇게 추억을 떠올리면서 이건 약간 좀 아저씨들이 좋아하겠는데 아저씨 아줌마들이 나이 좀더 많은 사람들이 추억을 떠올리면서 힐링 받으면서 이거 하는 사람들 솔직히 애기들 별로 없을 겁니다. 아이디 보세요. 아니 애기들도 있나 보다. 아니 아니고요. 추억을 떠올리면서 할수 있는 힐링 게임. 이었구요. 굉장히 괜찮은데 별점 3.9밖에 안 돼요. 지금 해본 걸로는 웬만한 4점대, 4점 후반대 게임들보다 괜찮아요. 되게 부드럽고 한번 튕기는 것도 없고 버그도 없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괜찮은 게임이고 여러분도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좀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또할것 같지는 않고요. 재밌는 게임이지만 또할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거로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뿅! 뿅!